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대단히 멋진 포스 납니다. 어디에요, 여기? 제가 썼어요. 일산, 예,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예, 여기는 대표님이 매니아를 오래 하셨고, 키핑 회원도 계시고, 예, 그리고 여기 그 한매도서관 맞은편인데, 워낙 장사 자체가 잘 되는 매장이래요. 아유, 세상에. 그런데 유튜브 하니까 더 알려져서 끊임없이 구독자님이 오고 계시고, 환엽 슈퍼킹. 환엽 슈퍼킹. 저요? 이런 애기 처음 봐요. 가격이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유튜브도 볼만하네. 맨날 뭐, 만 원에 몇 개, 2만 원에 몇 개, 3만 원, 5만 원 하더만. 가격이요? 자, 이 정도 제가 한 번만 다시. 예, 아유, 대, 세상에. 이렇게. 짠짠짠짠짠. 어우, 어마무시합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 종자네, 종자. 최고, 세상에. 이 입장 하나만 보세요. 어떻게요? 제 얼굴만 해요. 그리고 아래, 이 입장은 약간 이런 게, 아유, 안타깝지만, 하엽으로 지어요. 왜요? 여기 뿌리가, 실뿌리가 날려면 물이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하죠? 맨 아래 입장을 가지고, 아래 입장에, 그 물, 수분, 영양가를 가지고 실뿌리를 냅니다. 그래서 실뿌리가 나서 상토에 박힐 때까지 6개월일 때는 얼음땡 하지만 6개월만 딱 지나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끝내줘요? 대단합니다.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요? 괜찮았어요? 아유, 환영. 슈퍼킹. 예. 진짜 멋있죠요?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다못 져요. 자, 환영. 슈퍼킹. 어우, 세상에. 그리고 상태, 이 정도면 제가 봤었을 때, 어우, 진짜 100점에 가까워요. 어우, 끝내줘요. 입장 하나, 저 얼굴 얼마나 커요. 입장 하나가. 핸드폰만 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최소한,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아이를 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하시고 버킷리스트 1번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어머, 얘도 나선형 될까 하네. 하나 배웠으니까 맞죠? 어머, 나셔 잘하면 변이가 나선형이 되겠구만. 자, 아우, 세상에. 괜찮았어요? 제 손을 보면 아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제 머리통만 합니다. 사이즈는 갑니다. 환엽 슈퍼킹이고, 자, 이렇게. 예, 요렇게. 사이즈 가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사이즈 갔죠? 자, 사이즈 갔죠? 사이즈 갔습니다. 사이즈 갔습니다. 자, 사이즈 갔습니다. 환엽 슈퍼킹. 모주로 사용할 수 있고, 최고의 멋진 종자로 쓸수 있는 환엽 슈퍼킹. 제가 말을 빨리 할수 없어요. 왜요? 너무 멋진 포스가 이렇게 끝내주는데, 골라골라처럼. 좋다 할 수가 없어요. 뭘 좋다고 그래? 나 눈으로 딱 봐도 좋은데. 끝내줘요? 포스 잘. 어우, 세상에. 진짜 대단하네. 이제 이런 거죠. 아, 여기 대표님이 매니아시니까, 이 정도 포스는 나서, 매대에 딱 있어야지. 그,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환엽 슈퍼킹 원종이라고 붙이세요. 왜냐면 내가 수입해서 처음으로 품잖아요. 그러면 원종? 환엽 슈퍼킹. 자구 나오면 자구를 딱 떼서 원종 1세대 자구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 아우, 진짜 멋있어요. 가격이요? 24만 원. 가격 24만 원. 얼굴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량은 이 지금 본, 어머, 세상에. 아우, 세상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포스예요? 두 포스예요? 세 포스예요? 예, 자, 그리고 입장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예. 이 정도면 상태 깨끗하죠? 아유, 그럼 이 정도만 훌륭.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두 달 전에 구매했던 아이들과는
퀄리티가 달라요. 세상에, 여기요? 꽃동산다, 여기요. 010-3939-4304. 아유, 제가 요즘에 워낙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어떻게 있어요? 자막에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유, 세상에.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제가, 저희 그, 예전에 탄현마을에 자주 온 적이 있거든요. 탄현마을에 한매도서관 맞은편에, 예, 꽃동산다 여기, 예. 그리고 입구에는 관엽식물도 있고요. 또 한겨울 빼면 노지에 아이들이 잘 자라는 노지가 있고, 사장님은 매니아를 오래 하셔서 키핑 회원도 있고, 그리고 키핑 회원이 쇼핑하는 공간을 다 남다 여기 영상을 드립 찍어댑답니다. 자, 아유 세상에, 얘요? 얘는 봉황 정도 되죠? 봉황급이, 어머 세상에. 왜냐면 여기 입장을 보면 제가 다시 놓고 말할게요. 왜냐면 그 봉황이라는 거는 얘가 입이 다물었잖아요. 여기 입장이. 여기는 완전 입장이 속이 보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얘는 속이 안 보여요. 이걸 봉황이, 얘가 만약에 내가 뿌리 다 내리고 좋은 시점에 판매할 때이 상태잖아요. 그럼 돈이 훨씬 더 받아요. 봉황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내용, 안에 새 입장이 안 보이는 걸. 어머 세상에, 오늘 많이 배운다. 그쵸? 얘는 속에 새 입장이 보여. 새로 나오는 입장이 보여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입장이 보이고, 얘는, 어머 세상에, 내가, 그쵸? 중국 사람들한테 혹은 그 우리 매니아 구독자님한테 판매할 시쯤에 이렇게 속이 안 보이는 봉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환엽, 예, 얘가 24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50만 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환엽 슈퍼킹의 모주고 가장 좋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상품은 처음 봐요. 종자로 오긴 했지만 환엽 슈퍼킹 꽃동산 다육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구경할 게 있어요. 봉황봉황 했잖아요. 여기 봉황봉황 했잖아요. 얘는 어머 누가 가져가시면 그 완전히 복권이에요. 왜냐면 봉황의 가격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이쪽에서 영상을 담을게요. 봉황의 가격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봉황 얼마예요? 22만 원짜리 14만 원. 얘는 작. 아유, 얘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아유, 막을 수 없어요. 제 책이. 아유. 아유. 자, 그다음에 얘는 22만 원.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자로 대드릴게요. 자로. 잠시만 계세요. 제가 왼손, 오른손을 다 쓴답니다. 자, 얘는 사이즈가. 아유, 자, 얘는 사이즈가. 누가 후추 먹어요? 재채기가. 높이가. 높이. 잣대? 자, 높이. 자, 이렇게 해서, 봉황은 이 정도 가격. 그런데 내가, 얘가 봉황이라고 했죠. 요게 기본적으로 봉황. 얘도 봉황이에요. 가격 22만 원. 봉황 보세요. 32만 원. 봉황 보세요. 32만 원. 제가 그래서 아까 24만 원에 봉황을 찾으신다고 하면 구독자님들 봉황을 아십니까? 내가 오늘 나선형 원종 에보니도 지난 시간에 봤어요. 봉황이요? 아유 세상에, 이게 봉황이래.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매장에 갈 때는 알고 섞여 있다. 그러면 내가 얼른 딱 먼저 딱 사면, 만약에 24만 원에 봉황이 있다 그러면 값어치는 내가 말했잖아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봉황 32만 원. 사이즈요? 가지요. 사이즈 이렇게 약한 12, 3cm 정도. 자, 얘는 10cm, 10에서 한 12, 3cm 정도 되는 봉황 32만 원. 끝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죠? 구독자님들이 구경할 수 있는, 또는 매니아님, 혹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원종 1세대 중에서 품질이, 퀄리티가, 혹은 품종이 가장 좋은 아이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꽃동산 다육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구경거리 다람다육님 고맙습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봉황이에요. 돈이 24만원이면 괜찮아요. 아까 이보다 더 작아도 얼마였어요? 32만원. 예. 아주 작아도 14만원. 세일해도 14만원. 자, 이렇게 해서 환엽 슈퍼킹을, 어우 세상에, 끝내주는 애들로 구경했고, 여기는 꽃동산 다육이,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서, 예, 멋지고 포스나는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